대선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각 당 지도부가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광양만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지만 대선 공약에는 섬 관련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외면한 섬 정책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중학교 건립 과정이 여전히 순탄치 않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승인한 사항이지만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과 의회 동의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자동차 강판 전문 생산 공장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최초로 기가 스틸 공장을 준공하면서 경쟁력의 우위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